광주시 한 산하기관이 지각을 두 번 했다며 한 계약직 직원을 사실상 해고했습니다. 비리 직원들에게 특혜를 줬던 광주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가 해당 직원에게는 이중잣대를 적용했다는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김재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10월 광주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에 계약직으로 채용된 53살 최모 씨는 1년 만에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최 씨의 근무평가 점수는 65점으로 70점인 재계약 기준을 넘지 못했습니다. 지각을 두 번 한 사실이 20점이나 깎이는 원인이 됐습니다. 팔순 노모가 위독하다는 연락을 받고 병원을 방문했다가 지각을 하게 됐다고 소명했지만 허사였습니다. 새벽에 전화가 왔는데 한 병인한테 누가 안 가겠습니까? 아, 돌아가셔 그런 것도 하고 가가지고 저 정신없이 하다가 전화 받았어요. 회사에서. 그래가지고 충분한 자료를 제출했는데 불구하고 지난 9월 광주시 감사에서 허술한 인사행정을 지적받은 센터 측은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지원센터는 미터기를 조작한 계약직 직원 4명을 인사규정을 무시한 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줬다가 특혜라는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중잣대를 적용한 것이라는 형평성 논란이 커지자 센터 측은 뒤늦게 기준안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계약을 하는 데 있어서의 평가 기준들을 좀 더 이렇게 세밀하게 손을 봐서 재계약에서 좀 탈락되는 일이 없도록 좀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광주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의 납득하기 어려운 인사행정으로 해고 통지를 받은 계약직 직원은 억울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KBC 김재현입니다.